찾으시는 리스트가 아닙니다, 회장님. 허영사 수사일지입니다. 뭐야? 수사일지? 신문지나 깔지 않고 뭘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위패까지 다 찍으시고 범죄도 참 디테일하게 저지르십니다. 여기 은색 홀로그램 띠 보이시죠? 이걸 이렇게 기울여서 보면 태극, 우리나라 지도, 사괴의 모양이 번갈아 보여야 진짜거든요. 제가 예전에 위조 지폐 수사를 좀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. USB 어디 있어? 어딨냐고 이 새끼야! 안 가지고 왔습니다. 이러실 줄 알고. 뭐? 안 갖고 와? 피차 뒤통수 치고 물 먹였으니 오늘 거래 없었던 걸로 하시고 위패 말고 진짜로 가져와서 다시 만나시죠. 저를 죽이시려면 총알을 아끼셔야 할 겁니다. 한 발밖에 안 남았으니까. 먹어! 이 새끼 먹어! 그 총으로 저를 죽이시면 공개창처럼 자살한 게 되겠군요. 돈 1억을 받아먹은 비리 형사로 징계위원회 회부되고 언론에 까발려져서 그 아빠 할머니가 자살한 형사로 죽게 되는 거군요. 제 시체 발견하고 우리 아버지 기절 안 하시게, 가슴 덜 아프시게, 이쁘게, 깨끗하게 죽여주십시오. 아버지 걱정 안 하게. 네 시체를 아예 없애줄게. 네 시체 발견 못하게 내가 깔끔하게 죽여줄 테니까 마음 편하게 죽으라고 하 여자. 네? 근데 어쩌죠? 내일 아침 12시까지 제가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나면 살해당한 걸로 생각하고 방송국 PD한테 대학으로 USB 터트려달라고 해놨는데. 뭐? 무슨 이 새끼, 쏴보시죠. 5살 된 어린아이들 불도저로 밀었는데 저야 30살인데요. 죽인 아이 이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? 학원. 그리고 그 아이는 아직 살아있는 걸로 되겠습니다. 하은중. 제가 그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중이죠. 죽인 아이를 또 죽이시게 되겠군요. 이 새끼야! 돌아!